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 인수했던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 EV의 거래 정지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상장 폐지 사유에 포함이 됐고요. 회사는 이의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내년 3월까지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소액 주주만 10만여 명에 달하는데 관련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에디슨 EV 정말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쌍용차 인수로 정말 핫했는데 결국에는 또 상장 폐지의 기로에 놓이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주가 측면에서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회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쌍용차를 인수를 하겠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를 그리다가 잔금 납입하지 못했고요. 지금 뭐 계약금 날릴 처지에 있다. 좀 이런 걸 다들 아실 것 같고. 그리고 그와 별개로 상폐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 에디슨 EV의 이제 외부 감사인인 사마회계 법인이 이제 지난달 29일에 이제 에디슨 EV에 대해서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이 유의미한 의문을 제기할 만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해서 에디슨 EV가 작년에 이제 재무제표를 회사에서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 재무제표의 근거가 우리가 요구를 했더니 그 근거가 되게 빈약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출이 이만큼이다. 그런데 근거 가져오세요 했는데 근거가 되게 빈약하고 뭐 실적이 이만큼 났습니다. 뭐 이만큼 팔았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사실 좀 어디서 나왔는지 예, 애매하게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네. 얘기겠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회사 측에서도 이 감사 의견 거절 받는 게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네. 엄청난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을 텐데 이게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감사 의견 거절 사유 확인서를 이제 나중에 추후라도 제출하면은 한번 기회가 있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어제 까지였는데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굉장히 회사의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에디슨 EV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떨어졌다. 지금 뭐 이의제기를 회사가 신청을 한 상태죠. 그러면은 내년까지도 좀 기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 에디슨 EV 좀 앞으로의 방향성은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네,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실 바로 상장 폐지거든요. 그런데 뭐 주주들이 다 보고 있고 이의 신청 안 할 수 없겠죠. 그럼 경영진 뭐 배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동적으로 그냥 이의 신청을 하는 거고 네. 이제 내년 3월까지 이제 에디슨 EV의 거래가 이제 정지가 됩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자금이 일단 그때까지 묶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내년에 다시 이제 적정 의견을 받는다. 그러면 네. 거래 정지가 풀립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때 다시 이제 코스닥 위원회에서 상폐 여부를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액 주주분들의 지금 피해가 좀 약간 예상되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소액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만여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에디슨 EV의 지분 80%가 이제 소액 주주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는 사실 뭐 감사인 설득할 수 있었으면은 뭐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 뭐 그 정리매매 할 때 만약에 그때 지금 먼 훗날에 그때 그냥 뭐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손실을 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소액주주로 계시고 있는 만큼 에디슨 EV의 이슈에 대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악재가 이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네, 네.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게 약간 힌트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쌍용차 인수가 무산된 이후에 이제 사실 이제 그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맞아요. 행위를 한번 보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에디슨 EV가 이제 그 지금처럼 재미없는 장에서 변동성을 주니까 그래도 너무 재미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좀 접근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시그널이 있으면 사실 접근하지 않는 게 사실 좋겠다라는 교훈을 사실 좀 우리가 좀 얻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지난 1월에도 사실 에디슨 EV 주가가 좀 이상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서 불공정 거래 여부를 좀 주시를 하고 있다. 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다고 하면은 금융당국에 이제 거래소가 이를 통보하게 되고 절차를 거쳐서 이제 혐의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면은 형사처벌을 이제 관련자들이 받게 됩니다. 네. 뭐 그때 된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뭐 지난해 이제 쌍용차 인수설의 주가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폭등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이 이제 처분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이제 경영진의 이제 윤리적인 부분 이런 것도 사실 된 게 좋게 저기 되게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돈만 잘 벌면 됐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경영진의 윤리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꼭 나중에 무슨 리스크 이런 뭔가 이렇게 거래 뭐 정지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항상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경영진의 윤리적인 부분 이런 것을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주가 상승으로 따르는 뭐 수익도 좋지만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인 경영진의 도덕성이라든가 아니면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확인하고 매수라든가 매도 포지션 좀 취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기자님. 감사합니다.